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민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우리 귀한 다민족부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나의 현장이 선교지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의 현장이 선교지다. 우리 신앙 발판 여섯 번째고요.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여러분 언어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선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면 선교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어려움도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모슬렘을 믿는 나라에 선교하러 가면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도 그런 그곳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가는 곳을 선교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에 선교지라는 말이 나왔죠. 목숨 걸고 선교하러 가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놓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부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 고향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외국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처럼 외국에 살게 됐어요. 너무 어려운 시간이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국으로 부르셨잖아요. 여기서 하나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또 함께 복음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일하러 왔다. 또 공부하러 왔다. 또 결혼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요. 바울을 만나서 전도운동을 했던 이 부부처럼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다민족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땅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땅끝이 어딜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땅 끝이 과연 어디인가? 내가 있는 곳에서 멀리 멀리 가면 땅 끝입니까? 지구의 끝이 어디 있을까요? 지구는 공 모양이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계속 날아가게 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땅 끝이라는 이 말을 하셨을까?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땅 끝은, 아직 복음을 못 들은 모든 나라. 아직도 복음 못 들은 모든 나라.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현장. 또 아직 복음을 못 들은 모든 사람. 이걸 전부 땅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 또 나의 학교, 나의 직장, 우리의 가정,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곳이 땅끝이에요. 바로 선교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의 땅끝을 주셨어요. 땅끝이 다 각자 다르단 말이죠. 내가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땅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길거리에서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거기서 전도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직장, 공장, 또 내가 일하는 식당, 또 내가 공부하는 학교, 내가 있는 우리 가정, 이게 바로 나의 땅끝입니다. 바로 나의 선교지인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깜깜하게 있어요. 빛을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전부 힘들고요. 갈급하고 또 외롭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이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말은 마음이 텅빈 것을 얘기합니다. 영혼이 배고프고요. 또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 이 생명의 떡을 줘야 됩니다. 또 생명의 물을 줘야 돼요. 어두움에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영적인 약을 줘서 빨리 치유되게 해야 돼요. 이 생명의 떡, 또 생명의 물, 생명의 빛, 또 영혼에 필요한 약, 백신, 이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빛이고 물이고 생명의 떡이에요. 약입니다.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계속 저주가 오잖아요. 우리의 다민족들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저주 속에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과거를 보냈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이 생겼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여전히 나는 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과 저주입니다. 또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탄이 수많은 문제로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가정을 넘어뜨리고 나라도 망하게 합니다. 그 올무에서, 그 묶인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몰랐는데, 나는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내 배경이 지옥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갈 운명이고요. 또 살아있는 동안
지역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사는 것처럼 비참하게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이런 저주받은 인간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흘려서 모든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으셔서 그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모든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왜 오셨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이 사탄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때 죽음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죽음의 권세가 꺾이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운명이 무너졌어요. 또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셨죠? 우리의 인생의 길은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지옥으로 빠집니다.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이 지옥의 길을 영원한 천국의 길로 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으면 다시 눈을 뜰때 천국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고백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곧이 세상에 비치고 어두움에 비추는 빛이에요. 세상은 이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이 빛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영혼, 이 영혼이 그 빛을 볼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빛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의 언어로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빛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빛은 내가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가지고 있으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계속 빛을 누리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하나로 행복하다면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으로 오는 행복 말고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 그 안에서 진짜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 줄수 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복음 안에서 발견한 사람.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오늘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세요. 너무 열심히 산다고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왜 살아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일하고 있는가? 돈 벌면 뭐 할 건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고, 또 돈 많이 벌려고 살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요. 이 인생이 너무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산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내게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현장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이 현장, 이 최고로 감사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이곳,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 있죠? 거기가 땅 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 땅 끝입니다.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모든 것이 선교를 위한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현장이 곧 선교지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루하루 선교사의 인생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다. 또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다. 또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은 모든 것은, 모든 곳이 선교지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이 안에서 발견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다민족 선교사다. 이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내가 복음 전할 이 귀한 나의 땅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빛이 되심으로 모든 인생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빛을 바라는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교지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민족 가족들 머리 위에, 각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